하루에 약 2만 마리. 1년이면 약 800만 마리. 투명한 벽에 부딪혀 죽은 제 친구들의 숫자예요. 우리는 투명한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유리벽, 투명벽에 비친 풍경이 새로운 하늘인 줄 알고 날아가죠. 대형 반사 유리, 고속도로 방음벽뿐만 아니라 아파트, 시골 창고의 작은 유리창에도 우리가 돌진하는 이유예요. 그러다 많은 친구들이 죽었답니다. 저도 그냥 날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빨리 발견해 살아남았지만 다시 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투명한 벽은 저희에게 죽음의 벽이자 무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독수리 같은 맹금류 스티커를 투명 벽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걸 보고 놀라 돌아가라는 의도였지만 효과는 없었어요. 아무리 무섭게 생겼다 해도 띄엄띄엄 붙어있다 보면 우리가 잘 못 보거든요. 결국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혔어요. 그래도 최근 사람들이 우리가 투명벽에 부딪히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더라고요. 바로 투명벽에 작은 점을 찍는 거예요. 우리들은 높이가 한 5cm, 폭이 10cm 정도의 틈은 지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비행을 시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지난 2월 새 충돌방지 사각점을 붙이고 모니터링을 실시했나 봐요. 우리 습성이 그러니까 날아가다 부딪힐 일이 없었겠죠? 사람들은 50일 동안 우리 친구들의 사체를 발견하지 않았다고 기록했대요. 그렇게 효과가 입증되자 드디어 공식적으로 투명 방음벽에 새충돌 방지 스티커 작업을 시작했어요. 내년까지 고속도로 방음벽 8곳에 사각점 스티커를 붙이고 효과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해요. 필름이나 도트형 스티커들을 사용을 해서 5×10의 규칙으로 이 문양들을 집어넣게 되면은 충돌을 막을 수 있고요. 이 아크릴 물감을 찍거나 모기장을 설치하는 것도 테두리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기법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실내에서 점을 찍을 경우 외부 풍경의 반사를 막을 수 없어 건물 외부에 적용해야 한대요. 그리고 슬픈 얘기긴 한데 투명벽 아래서 우리를 발견하면 잊지 말고 꼭 여기에 남겨주세요. 우리의 죽음이 기록돼야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더 안전하게 날아갈 수 있을 거예요. 딱딱하고 차가운 하늘이 아닌 탁 트이고 푸르른 진짜 하늘로요.